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마천 사기 진봉기 진나라 역사 중에서 춘추전국시대의 진나라의 헌궁 때까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시대에 들어서 진나라를 서쪽 제국에 머물지 않고 중원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만든 핵심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진나라의 제후는 첫 번째 효공, 두 번째 혜문왕, 그리고 세 번째 무왕, 이 세 명의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진나라 효공은 진헌궁의 아들이고 다음 대를 이은 혜문왕의 아버지입니다. 효공은 상왕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변법을 시행하고 진나라가 다른 제후국 6국을 압도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게 되는 진나라의 군주가 되겠습니다. 효공은 기원전 362년 아버지 헌공이 죽자 21살의 나이에 진나라 제위에 등극하고 24년 동안 제위에 있었던 진나라의 군주입니다. 자, 그러면 효공이 등극할 당시에 중국의 전국시대 주변 정세와 지리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효공이 등극한 시점에 진나라 이외의 주변 제후국을 보면 진나라 동쪽 하수와 효산 동쪽으로는 6개의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 군주로서는 제나라에는 위왕, 그리고 초나라에는 선왕, 그리고 옛나라에는 도공, 위나라에는 해왕, 그리고 한나라에는 애후, 조나라에는 성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회수와 사수 사이에는 그 지역의 소국이었던 노나라, 그리고 송나라, 위나라, 주나라 이 네 개 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합해서 약 10여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나라와 위나라는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그 중에 또 위나라는 이 정나라 땅에서부터 낙수를 따라서 북쪽으로 상군이라는 지역까지 장성을 쌓아서 진나라를 틀어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밑에 있던 초나라는 그 영토가 북쪽으로는 한중 땅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파라는 지역, 그리고 검중이라는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반면에 주나라 왕실의 세력은 더 미약해져가지고 제후들 간에 서로 땅을 차지하느라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진나라 땅은 지도에서 보듯이 중원에서 사실 멀리 떨어진 옹주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후국들의 회맹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중원의 제후국들 역시 이 진나라 대하계를 변방의 이민족 또는 오랑캐 대하듯 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된 진나라 효공이 이 상황에서 뭔가 진나라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효공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단 은혜를 베풀고 아주 통치를 잘 하면서 나름대로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하고, 또 논공 행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실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백성들에게 자기의 포부를 밝힙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선대왕 제후 중에서 목공을 빗대서 우리가 목공 때 잘 나가던 나라였다. 기산이란 곳과 옹땅 사이에서 약 천리를 두고 나라의 영토를 갖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이후로 쭉 쇠퇴해가지고 아버지 헌왕까지 내려올 때까지 내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내환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옛날에 우리 선군께서 확보했었던 하서, 그러니까 황하강 서쪽 땅입니다. 그 하서 땅을, 원래 목공 때는 진나라 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 위나라에 다 뺏기고 있으니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를 치욕으로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 굳이 진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진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만들 그러한 계책을 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는 관직도 주고 자기도 주고 봉지도 주겠다라는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효공은 자기 군사를 모아서 일단 동쪽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위나라 지역에 있던 땅을 포위해가지고 조금 뺏어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서쪽 융족을 공격해가지고 당시에 융족의 왕이었던 원왕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마천 4기 열전에서 상군 열전에 나오는 상왕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상왕의 이름은 공손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를 때는 위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중에 상앙 또는 상군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 상왕 상군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진나라에서 뭔가 공을 세우고 난 다음 위왕에게 진나라의 효공이 땅을 줍니다. 봉지를. 그때 상군 땅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왕 상군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위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앙은 원래 위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위나라 사람이었던 위앙이 위나라에서 등용되지 못하고 진나라 효공이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구한다, 능력자를 구한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효공을 찾아서 서쪽으로 길을 떠나서 진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위앙이 처음에 진나라에 들어와서 진나라의 여러 신하들 중에 하나였던 경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경감을 통해서 효공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위왕이 처음에 효공을 만나가지고 옛날 중국 고대의 사망오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효공이 반응이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를 채고서 두 번째 만나는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위왕이 두 번째 만나가지고는 이제 춘추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효공이 귀가 약간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왕의 말을, 위왕의 말을 조금씩 귀담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위왕에게 이 효공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위왕이 눈치를 채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또 진나라가 다른 저 동쪽에 여러 제국들을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위세를 떨치듯이 말을 하니까 이때서 뒤늦게 깨우치게 된 효공이 위왕이 인재임을 알고 그때 위왕을 등용시키게 되는 거죠. 그 시점이 효공이 제후가 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결국 위왕은 효공에게 자기의 변법을 쭉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형벌의 어떤 그 정확성, 그러니까 형벌을 정확하게 다루고 권위 있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상업보다는 농업에 더 힘써야 된다. 농번 국가니까요. 그리고 제국과 싸우다가 여러 나라와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들 죽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전 사람들을 아주 훌륭하게 포장해야 되고 상벌을 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진나라에서 백성들 간의 단합을 위해서 예전에 북한에서 실행했던 오후 담당제 같은 그런 다섯 가구를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가구가 배반하면 다섯 가구를 다 몰살시키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법을 제정해가지고 실행하게끔 효공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상왕의 변법이 되는 거죠. 효공은 위왕의 말을 처음에는 듣고서 아주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효공 입장에서 다른 신하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다른 신하 중에서 감룡과 두지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위왕이 제시한 변법에 대해서 그거 너무 과하다. 이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지 오히려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이 군주가 하는 것이니까 효공은 위왕의 변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진나라가 위왕이 제시한 변법을 딱 실행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었습니다. 법이 너무 강하고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딱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진나라 백성들이 옛날에 법을 처음에 제정했을 때보다 오히려 3년이 지나고 그거를 지키고 나니까 우리가 살기가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변법의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효공은 위왕을 이번에 더 승진시켜가지고 좌서장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진나라의 국정을 효공이 위왕에게 이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효공이
상황을, 위왕을 중용시켜가지고 기원전 359년 그리고 기원전 35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변법을 진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진나라는 이제 급속하게 국력이 신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상군열전을 보시면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군열전 내용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엄청 재밌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효공이 제위에 오르고 7년, 기원전 355년입니다. 효공은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위협적이었던 위나라 회왕과 만나서 회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위회왕, 맹자에 나오는 양회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양회왕, 유회왕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효공이 8년째 재위했을 때 진나라는 이제 위나라 군사들과 원리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10년 차에는 또 이번에는 위왕이 직접 대량주에 임명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위나라를 쳐들어갑니다. 자, 대량주라는 그 지위는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의 권한까지 갖게 되었던 그런 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이 위왕이 진나라 군사를 직접 이끌고 출동을 해서 옆에 위나라에 황하강을 건너서 안읍이라는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포위를 합니다. 이때 이 위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그 시점에 안읍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효공은 다음에 동쪽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도를 함양, 우리가 장안이라고 지금 표현되죠? 이 함양에 궁궐을 축조하고 도읍을 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진나라의 여러 작은 고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을들을 묶고 해서 현으로 만들고 또 그 현에는 지방 행정을 돌보게 되는 현령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나라 여러 현을 41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농사를 기르고 있었던 이 전답의 이 경계도 없애버리고 정전제도 폐지해버립니다. 자, 이에서 이 정전제를 폐지했다는 것은 땅을 9등분해서 8개를 사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개를 이 8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줘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건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해가지고 농민들의 그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더 잘 지을수록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효공은 동쪽으로는 영토를 조금 더 넓혀서 이번에 낙수라는 그 강이 있습니다. 그 황하강하고 이제 그 쭉 떨어져 있는 그 강인데 이 낙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좀 더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효공은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세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나라의 천자가 이 당시 이 효공의 왕성한 활약을 보고서 패자의 칭호를 내리니까 주변 여러 제후국들이 와서 하례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효공이 제위에 오른 지 21년, 기원전 341년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위나라와 제나라가 마릉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자, 우리가 마릉 전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이 제나라에서 싸운 장군이 전기와 전용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제나라의 작전 짜는 사람으로서 군사라고 해서 손빈이 계책을 세워서 위나라의 방현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위나라 군대를 이 마릉에서 대파시켜버리는 거죠. 방현 여기서 죽다. 이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전투입니다. 이 마릉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위나라는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후로 위나라는 급격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위나라는
당진에서 삼진으로 쪼개질 때, 한위조로 쪼개질 때 그 중에서도 위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기에 위문후, 그 다음에 위무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국들을 다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 위문후가 있을 때 오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오기가 위나라의 장수로서 크게 영토를 넓히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그런 나라였었던 거죠. 근데 이 마릉 전투에서 당연히 손빈을 어떻게든 경쟁자로 생각해서 손빈을 꺾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 크게 당해서 위나라가 아주 초라한 국가로 바뀌게 된 그런 운명을 맞게 된 전투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 위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그 옆에 서쪽에 자리한 진나라의 효공은 자기 변법가 위왕에게 직접 위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왕이 자기 진나라 군대를 끌고 위나라를 공격을 해서 당시에 위나라의 공자였던 앙을 생포에 사로잡습니다. 자, 이러한 공로를 올리게 되니까 효공은 위왕에게 이제 여류에 봉하고 상땅, 이 상군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위나라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봉토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진나라의 위앙을 상앙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상군, 상앙, 위앙이 같은 인물인 거죠. 자, 전국시대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나라의 문후 집권 시기에는 초강대국이었던 위나라가 이 시점에 동쪽에서는 마릉에서 제나라에게 크게 대파당하고 또 서쪽에서는 진나라에게마저 대패를 하게 되자 이 위나라는 그 당시 도성이었던 안읍을 떠나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대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나라의 수도는 대량으로 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나라 효공 24년, 기원전 338년입니다. 삼진의 강국이었던 위나라와 이번에는 응문, 안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위나라와 또 싸워서 위나라 장수인 위조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해에 24년을 집권했던 효공이 44세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당시 19살밖에 되지 않았던 효공의 아들이었던 혜문군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혜문군에 대한, 나중에 이제 혜문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혜문왕은 기원전 356년에서부터 기원전 311년까지 총 28년 동안 재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14년은 혜문군이라고 불려졌고 그 뒤에 스스로 왕이라고 칭해가지고 혜문왕 또는 혜왕 해가지고 14년간 추가로 더 집권을 한 진나라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혜문군이 자기 아버지 효공이 죽자 군주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왕, 위왕을 잡아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동안 진나라에 큰 공을 세웠던 상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혜문군이 군주가 되기 이전 태자 시절에 상왕이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변법을 막 시행을 할 시점에 마침 법령을 이 태자가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상왕이라는 사람이 태자의 아버지였던 효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진나라에서 법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실에 있는 귀족들, 저 태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귀족,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주께서 이 법령을 제대로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본보기로 태자부터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 이어서 또 말하기를 하지만 이 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고 그를 잘못 가리킨 그 밑에 사부들 내지는 다른 공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경영을 내리십시오라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효공이 상왕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아들 이 혜문왕, 혜문군이죠. 태자를 가르쳤던 사부, 그 다음에 공자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일부는 코를 베고 일부는 뭐 묵형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형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때서야 상왕의 변법이 진나라에서 이제 먹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진나라가 잘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왕을 총애했던 효공이 죽고 태자였던 혜명군이 군주에 오르니까 평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여러 공신들의 귀족들이 그간 참아왔던 상왕에 대한 적개심에서 상왕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막 모함을 하기도 시작합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상왕의 일을 파악하고 그 즉시 위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위나라가 바보겠습니까? 그간 상왕 때문에 위나라가 땅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공자도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상왕이 위나라로 도망온들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왕은 위나라로 도망갔다가 위나라에 있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서 정나라, 옛날 정나라 땅으로 가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내 조직, 사조직을 그대로 끌고 나도 저 진나라를 상대해서 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결국 그 세력이 키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가지고 반란죄로 잡혀가지고 진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이제 사지가 찢어지는 거열형에 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자기가 놓은 덫에 결국 자기가 걸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강한 법을 제시하다가 태자에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하지만 상왕을 죽게 만드는 혜문군은 상왕은 죽였지만서도 상왕이 만들어 놓은 그 변법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국정 방침에 있어서는 효공 시대와 이 혜문왕 시대에는 별 다름없이 그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혜문군이 진나라의 군주로 등극을 하니까 당시 주변국이었던 초나라, 그리고 한나라, 조나라, 그리고 총나라 이 네 나라가 사람을 보내서 혜문군의 군주 자리에 오른 것을 축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혜문군이 군주에 오르고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나라 천자가 사람을 보내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이 시점에는 진나라, 제나라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위나라 회왕은 유가의 아성이었던 맹자를 맞이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맹자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맹자는 오히려 이 위나라 회왕에게 군주가 돼가지고 어찌 이익밖에 얘기할 줄 모르니까 하면서 오히려 맹자는 위나라 회왕을 핀잔만 하고 위나라 회왕에 대한 어떤 대답, 어떤 방안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위나라 회왕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나라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 혜문군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혜문군 4년 때 위나라를 또 어떻게 더 괴롭히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자가 문왕, 그러니까 주나라의 그 시조되는 왕이죠. 문왕, 그리고 무왕에게 제사를 올리고 난 고기를 이번에 혜문군한테 보냅니다. 자, 주나라 천자에게 천자가 조상에게 바친 그 제사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혜문군에 대한 그 위협에 위세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이미 주변의 제나라와 위나라가 주나라 천자만 왕이었는데 이제 제나라도 왕이라고 표하고 위나라도 왕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제나라도 왕이요, 위나라도 왕이요. 이제 천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자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였었던 거죠. 너도 나도 이제 왕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자, 혜문군 5년 되었습니다. 기원전 333년입니다. 혜문군은 음진이란 지역의 사람이었던 서수, 공손연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와서 진나라의 대량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최후의 그 고위직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대량적으로 있으면서 군사권까지도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문군 6년입니다. 이번에 332년에 이 세력이 약해진 위나라가 음진의 땅을 이제 섬진, 다 진나라에게 그냥 바쳐버립니다. 이제 항복을 하고 그대로 땅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나라는 음진의 땅을 받아서 이곳의 이름을 영진이다라고 해서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 음진이 어디냐면 우리가 황하강을 보면 동쪽으로 굴곡이 확 꺾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나라에서 함곡관으로 가기 직전 황하강이 급격하게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쪽 지역을 음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입니다. 자, 해문군 7년입니다. 기원전 331년이죠. 이번에는 진나라의 공자였던 앙이 이번에 위나라하고 또 싸워가지고 위나라 장수 용고라는 사람을 사로잡고 또 위나라 군대 한 8만 명을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위나라가 이번에는 하서 땅을 진나라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이 하서 땅 참 사연이 많은 땅입니다. 아까 초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나라 목공 때 이 목공이 차지했던 땅이었다가 또 당진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이죠. 이것을 이 시점에 와서 해문군이 위나라로부터 받아낸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하서 땅을 목공 이후에 완전하게 차지하게 된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자, 해문군 9년입니다. 이번에 내친 김에 황하강 하수를 넘어서 분금의 그 피지라는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위나라 양왕은 진나라 해문군하고 음이라는 지역에서 회맹을 하게 됩니다. 자, 회맹을 한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이라기보다는 진나라가 더 센 입장에서 약조를 하는 거죠. 위나라와 그런 상황이 돼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성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지금 중국 함곡관 근처로 갑니다. 그곳을 포위하고 또 공격을 해서 거기도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분쟁, 싸움은 국경이 인접한 위나라와의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이러한 확장에 두려웠던 나머지 제국들이 있죠. 뭐 여러 제나라, 뭐 한나라, 그 다음에 조나라, 초나라 이런 제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조나라에서 시작한 소진이라는 합종책을 이렇게 내세우고 나왔던 소진이라는 사람의 합종책을 따르면서 진나라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자, 소진은 같이 동문수학을 했던 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나라에서 유세하다가 만신창이가 된 이 장이 동문수학한 친구 장이를 위해서 소진이 장이 모르게 뒤에서 몰래 도와줘서 진나라에 가서 유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 내용은 장의 열전을 보시면 이 내용이 무척 재밌는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드로 올려드리고 뒤에 추천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문군 10년입니다. 기원전 328년이죠. 해문군이 장의를 진나라의 상국으로 재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그 상군의 15개의 현을 위나라가 제나라에 바쳐옵니다. 그러니까 장의의 어떤 연행책에 의해서 위나라가 상군의 땅을 갖다가 진나라에게 건네주는 게 되는 거죠. 위나라가 완전하게 거의 뭐 진나라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위나라는 더 이상의 이 서쪽 국경의 땅은 지켜낼 수가 없었고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제나라와 인접한 동쪽에 제나라와 연접한 곳에서 이제 위나라가 버텨가기 시작합니다. 해문군 11년입니다. 의거라는 그 서용 지역인데 여기에 서용이 있던 그 자리에 진나라가 처음으로 현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초성과 고구를 위나라에 돌려줍니다. 서용의 의거의 군주가 와가지고 진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땅을 바칩니다. 이때 소량의 이름을 진나라는 이제 하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명군 13년, 기원전 325년입니다. 위나라에 이어서 이제 한나라도 스스로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첫 번째 왕, 선혜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장의를 시켜가지고 함곡강 근처를 공격하게 해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던 위나라 사람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해문군 14년이 되었을 때 한나라도 왕이라고 하는데 해문군이 뭐 왕이라고 못할 것 없죠. 그래서 진나라의 해문군도 이제 나도 왕이다 라고 하면서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왕이 됩니다. 그래서 해왕이 된 지 2년 차, 그러니까 기원전 323년입니다. 장이가 제나라하고 초나라, 이 두 나라의 대신들과 교상이라는 지역, 훗날에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었던 폐연입니다. 이 교상이라는 지역에서 연행을 하기 위한 회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국의 합종을 깨기 위한 장의의 연행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진이 여섯 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나라를 상대하자라는 합종책을 내세웠다면 이 장의는 그에 반해서 진나라가 여섯 개 국가를 각각 협력하면서 그들을 분열시켜버리는 그러한 연행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해왕 3년입니다. 이때 한나라하고 위나라의 두 태자들이 인사차 진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인사하러 왔겠습니까? 봐달라 이런 뜻으로 왔겠죠. 자, 이제 이 장이가 약체였던 위나라에 가서 상국에 일을 합니다. 이미 위나라는 뭐 진나라의 속국 같은 그런 입장이 사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이가 위나라에 가서 재상 역할을 해도 진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위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는 거죠. 진나라 회왕 5년째입니다. 기원전 320년. 이때 이 해왕이 이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순수를 떠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북쪽 황하강에 딱 물결 쳐서 꺾이는 곳이 있는데 이 북하라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순수를 하고 다녀왔다라고 사마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왕이 그만큼 이제 영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점점점 늘려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왕 7년입니다. 악지를 진나라의 상국으로 삼습니다. 자, 이때 한나라, 조나라, 그리고 위나라, 연나라, 제나라 이 여러 나라가 군사를 서로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또 흉노족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 강대해진 진나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때 진나라는 해문왕의 이복동생이었던 절이자라고 합니다. 절이자 간무열전에 나오는 또 인물입니다. 이 절이자를 시켜가지고 수어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의 정저우시 근처입니다. 이 수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육국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 절이자는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조나라 군대까지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또 한나라 군대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삼진의 위한 조 이 세 나라들이 진나라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진나라가 이제 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강국 여섯 국이 함께 연합해서 덤벼도 진나라는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강대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자, 해왕이 집권한 지 8년 차입니다. 이때 기원전 317년이 있는데 이때 장희가 위나라에서 다시 진나라로 돌아와서 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희는 해왕 때 진나라를 위해서 재상 역할도 하고 위나라 가서 재상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제나라에 재상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각국을 돌면서 진나라하고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연행책을 실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해왕 9년차 됐을 때입니다. 해문왕은 이번에는 초나라 옆에 있는 그리고 진나라 밑에 아래쪽에 있는 촉을 정벌하기 위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촉을 정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신하였던 장이와 사마조에게 촉나라를 우리가 공격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자문을 얻게 됩니다. 이때 장이는 촉나라를 취하는 것보다는 주나라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반면에 사마조는 촉나라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배후 지역을 확실하게 얻고 나면 우리가 더 양식도 더 많아지고 뒤가 문제가 안 되니까 동쪽으로 전진하는 데 더 좋다라고 해가지고 촉나라를 먼저 치자고 합니다. 결국 회문왕은
사마주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촉나라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촉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거죠. 이것을 진나라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진나라의 영토가 이 시점에 이제 촉나라까지 변하게 되는 거죠.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촉나라를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강 상류 지역이니까 장강 하류에 있는 초나라에 대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거점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사마조가 결국 촉나라를 공격해서 촉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조나라의 그 중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서양을 공격해가지고 조나라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왕 때 진나라는 남쪽, 뭐 북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토를 계속 넓혀가기 시작했던 거죠. 해왕이 10년째 집권했을 때입니다. 기원전 315년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태자였던 창이 이제 진나라로 끌려와가지고 인질로 삼게 됩니다. 자, 이제 한나라는 역시 진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나라 하자는 대로 하니 뭐 태자도 잡아와서 인질로 잡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 한나라의 석장이라는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또 진나라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당시에 대장 니라는 사람이 이끌던 조나라 군대를 또 맞이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내쫓아버립니다. 자, 이제 이 진나라는 예전에 당진의 분열국가였던 삼진을 모두 진나라가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의거라는 지역에 그 군사를 내보내가지고 그 지역의 25개 성을 또 빼앗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절이질인데 절이질이 또 위나라를 또 공격을 해서 위나라의 초성도 빼앗고 또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나라 안문에서 또 한나라와 싸워가지고 한나라 군사 만 명을 참수시켜버립니다. 이 당시에 한나라 장수가 된 서수가 이제 도망갑니다. 이 서수는 예전에 진나라에서 재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 사람이 한나라 가서 장수가 되어 있었는데 진나라의 공격을 받고 서수도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자, 이때 또 저 멀리 북쪽에 연나라에서는 연나라 왕 쾌가 자기 신하였던 자지라는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의 군주의 자리를 자기 신하에게 선양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왕 12년에 절이자가 이번에는 또 조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조나라 장수 장이라는 사람을 포로로 잡습니다. 또 이제 이복 동생 중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에게는 초나라의 단양을 공격해서 초나라의 장수였던 굴개를 또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굴개를 포로로 잡으면서 초나라 군사 8만 명을 또 참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초나라 땅이었던 그 당시 한중 땅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중성과 그지 600리 땅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초나라 땅이었던 한중 땅도 이제는 진나라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절이자가 이번에 한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동쪽에 제나라를 공격하고 또 바로 이어서 도만을 보내가지고 위나라와 연나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벌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상대국까지 넘어가서 멀리 제나라, 연나라까지도 이렇게 치는 그러한 막강한 진나라가 되는 것이죠. 해왕 14년 되던 시점, 기원전 312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쪽의 융족이었던 단, 그리고 리, 여기까지 이제 진나라의 신하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항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는 이제 뭐 동서남북 어디든 다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강국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시점에 촉나라의 상국이었던 장이 자기 위에 제후를 살해하고 진나라에 항복해 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나라 회문왕이 가장 잘한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주가 되자마자 상황을 사실 미워했으면서도 그가 실행했던 변법은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훌륭한 유세가라고 볼 수 있는 장의를 발굴해서 등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와 촉을 병합한 일입니다. 그 남쪽에 그 곡창지대를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혜왕이 가장 잘한 일인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진나라가 전국시대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혜왕도 결국 44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무왕이 제위에 오릅니다. 이때 한나라, 그리고 위나라, 제나라, 초나라, 월나라까지 모두 사절을 보내가지고 진나라에 복종하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 여기에 빠진 나라가 있었죠. 연나라입니다. 왜냐? 장이가 6개의 제국들 중에서 전부 다 연행을 통해서 진나라에 연합하게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진나라를 따르게 만든 연나라를 연행 계획을 맺고 복귀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이가 육궁의 연원책에 성공을 하는 나라가 연나라인데 이걸 다 잘 마무리 짓고 신나라로 복귀를 했는데 하필이면은 장이를 가장 아끼고 있었던 혜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무왕이 제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이가 연나라까지 연행을 맺은 것에 대한 빛이 활짝 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무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왕은 기원전 311년에 등극을 해서 불과 4년밖에 제위로 있지 않고 307년에 죽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왕이 처음에 제위에 올라가지고 기원전 311년인데 가장 첫 번째로 총나라의 재상이었던 진장을 죽입니다. 자, 근데 이 무왕이 보기보다 힘도 세고 아주 장사였다고 합니다. 힘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닮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 힘쓰 쓰는 줄 아는 사람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임비라는 사람도 있고 오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한 힘 좀 쓰는 사람들을 아주 총애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상대적으로 힘의 무력이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장인은 무왕이 등극하고 나서부터는 참밥 대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무왕의 속마음을 알게 된 장이가 무왕에게 진나라를 내 차라리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이 장이가 무왕에게 진나라를 떠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 나라의 왕은 저를 무척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진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가서 제가 위나라에 가 있다라고 제 나라의 선왕이 듣게 되면 아마 나를 죽이려고 제 나라의 선왕이 위나라를 칠 거니까 그 제 나라와 위나라가 싸우는 틈을 틈타가지고 왕께서는 한나라를 치세요. 그래서 저 한나라 땅을 통과해가지고 주나라 왕실을 한번 점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아무리 장애를 싫어하는 그 진나라 무왕이었지만 장애의 말을 딱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왕은 장애를 위나라로 떠나도록 허락을 하면서 거기에 뭐 혼자 가서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일부 군사까지 이렇게 보태줘서 위나라로 갈 수 있도록 떠나보냅니다. 무왕이 왕이 오른 지 2년 차입니다. 이때부터 진나라는 처무인전 승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복 형제죠. 장군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절이질, 절이자라고도 하는데 절이자하고 절이자가 또 추천했었던 간무 장군입니다. 이 두 사람을 좌승상 우승상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나라의 장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제 나라의 선왕이 장이의 예견 대로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장이가 자기의 그 측근을 또 제 나라에 보내가지고 제 나라의 선왕을 설득시킵니다. 당신이 여기 위나라와 있는 사이에 초나라가 공격해오면 어쩌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설득을 해서 제 나라의 선왕이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을 또 막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득을 당한 제 나라의 선왕이 그러네? 내가 지금 위나라를 칠 때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위나라 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장인은 위나라로 망명을 한 지 1년 만에
3년 병사를 합니다. 장애도 죽은 거죠. 그리고 무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차입니다. 기원전 309년인데요. 이때 한 나라의 양왕이 임진의 들판에서 이 진나라의 무왕하고 만나서 회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나라의 재상이었던 남공 계라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이 진나라의 공자 또 진나라의 장수 현재 진나라 무왕의 작은아버지였던 절이자가 한 나라에 가서 재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진나라의 무왕이 진나라 장군이었던 간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람용 관광용 수레를 타고서 저 삼천에 가야겠다. 삼천이라 하면 세계의 천을 말하는데 낙양 부근을 흐르는 그 사수가 있어요. 황하강 그리고 낙수의 그 물이 흐르고 또 이수의 물이 흐릅니다. 이와 같이 세 강을 의미해서 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왕이 삼수를 지나서 주나라 천자의 수도였던 낙읍에 가서 내가 낙양을 한번 좀 봤으면 내가 죽어도 원한이 없겠다. 이렇게 간무에게 무왕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가을에 간무하고 그 다음에 그 무왕의 배다른 동생 중에 봉이라는 사람이 낙양 가까운 의양 땅까지 쳐들어가서 의양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양이 어디냐면 낙양의 서남 지역 부근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격을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1년이 더 지나가지고 무왕 4년 차에 결국 무왕은 한 나라의 의양 땅을 함락시키고 나서 자기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한 나라 군사 6만 명을 죽이고 그 하수를 건너가지고 그 근처에 낙양성 북쪽에 성을 쌓습니다. 진을 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절이자 간무열전에 간무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의양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이 간무가 무왕에게 명령을 받고 의양 땅을 치러 가기 전에 무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제가 참조로 카드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역시 제가 추천 영상으로 마지막에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 무왕이 드디어 낙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나라 천자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왕이 장사였기 때문에 무왕이 힘겨루기를 너무 좋아해서 장사였던 임비, 그리고 오획, 그리고 맹열 이 세 사람을 모두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 주나라에 낙양을 딱 들어오니까 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 좋았던 역사 3명, 맹열, 그리고 임비, 오획 이 세 사람하고 무왕이 구정을 들어보이겠다라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힘자랑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오획이라는 사람하고 임비라는 사람은 우리 저 무왕이 너무 혈기왕성해가지고 괜히 저 뭐 지기 싫어하는 그 성깔 건드려봐야 별로 도움될 거 없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사양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소 들을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납니다 하면서 발을 싹 뺍니다. 근데 같이 있었던 맹열이라는 장수가 아이 저 두 사람은 이거 못 드니까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눈치 없이 나서가지고 솥을 구정이죠. 이 구정을 벌쩍 들어버립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된 이 왕, 무왕이 자기 신하가 가볍게 들으니까 아주 경쟁심이 불렀는지 여러 신하가 아이 왕께서 그거 뭐 굳이 들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딱 나와죠. 자기도 구정을 번쩍 듭니다. 근데 이 구정을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되면 힘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좀 힘든 것도 있잖아요. 들기는 해도 움직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무왕이 구정을 번쩍 들더니 이제 걸어보겠답니다. 구정을 들고 걷겠다는입니다. 이렇게 오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왕이 이 구정을 들기는 들었지만 이 어찌나 힘을 썼는지 눈에서 피계가 딱 돌더니 한 걸음을 딱 뛰자마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오른발 아래로
자기가 들고 있던 구정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거 들을 때 그거 느낌 오시죠? 자, 이 충격 때문에 무왕의 정강이가 구정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잘려나가 볼 정도였습니다. 결국 무왕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과다출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왕이 된 지 만 4년, 그러니까 나이로 치자면 19에 왕이 돼가지고 23살 힘쓸 때 구정 잘못 들었다가 그거 발등 찍혀가지고 피 흘리고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왕하고 감히 대결을 벌였던 이 맹열, 신하들이 잡아다가 왕을 죽게 만드는 놈이다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 맹열의 삼족을 다 멸족시켜버렸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무왕 옆에서 왕께서 그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치십니다 하고 뜯어 말렸던 또 다른 장수 두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인비, 이 사람은 나중에 한중 땅의 태수로 제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왕 역시도 왕의 모습에서 뭐 그런 객기까지 부려가지고 죽음을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왕이 이러한 객기를 부리다가 어이없이 사망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회문왕 못지않은 그러한 유능한 재우로서 일을 했었다라고 사마천은 기록을 하고 있네요. 중국에서 최초로 이 무왕이 승상제도를 도입한 인물이었다고 하고요. 또 간모를 중용을 해가지고 한나라를 공격해서 한나라 영토를 빼앗고 진나라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런 성과도 올렸고, 또 진나라의 전성기를 이끌기 위한 왕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왕은 죽기 전에 사실은 위나라의 여자를 왕비로 삼았었는데 그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간 왕은 무왕의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릴 소양왕, 소왕이라고도 합니다. 소양왕이 됩니다. 이 소양왕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혜문왕이었던 거죠. 소양왕의 모친이 또 누구냐면 진나라 여자도 아닌 초나라 여자였습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시면 미월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선태호라고 하지만 소양왕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그러한 이름인 거죠. 자, 무왕이 죽을 때 당시에 이 소양왕은 연나라에, 북쪽에 멀리 있는 연나라에까지 가서 인질로 있었는데 무왕이 죽고 나니까 연왕의 허락을 받고 진나라로 귀국을 해서 진나라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연왕이 소양왕을 붙들고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진나라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연왕은 진나라의 그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수하게 소양왕을 귀국시켰다는 거죠. 자, 오늘 전국시대 중기, 그 다음에 말기까지 진행되면서 진나라 제후들 중에서 변법과 상항을 받아들인 효공과 그를 이어서 장의를 받아들인 혜문왕, 그리고 절이자 간모를 등용해서 제위 기간은 짧았지만 훌륭한 왕권을 이어간 무왕까지 진나라 3명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3명의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었던 소왕이 더 큰 위협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회에는 제가 진나라 소양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소양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해서 무려 제위 왕으로서 56년 동안 집권한 왕입니다. 초기 어린 나이에 외삼촌격인 초나라 사람 위엄, 나중에 양호라고 불려지는데 양호 열전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외삼촌의 섭정에 의해서 나라는 일단 잘 끓여졌지만 양호가 세력이 강대해지고 비리가 조금씩 발각되기 시작하면서 장년이 된 소양왕은 양호를 내쫓고 그 다음으로 범절을 등용시키면서 친정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양왕은 진날의 백기장군을 발탁해서 백기장군을 통해서 혁혁한 전과를 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국시대 말 6개의 제국들을 모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펼치게 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다음 시간에 소양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봉기 6편을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